안녕하세요, 육셰프입니다. 오늘은 각종 재료를 섞어 우엉차와 곁들인 새우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식빵을 사용할 만큼만 썰어 줄게요. 이만큼만 잠시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컨입니다. 역시 사용할 만큼만 손질해서 따로 보관해 놨어요. 오늘 요리의 베이스가 될 우엉도 역시 적당한 포션을 잡아서 맛이 잘 우러나도록 얇게 썰어줬어요. 뜨거운 물과 접촉면을 늘리면 우려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우엉 손질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번엔 황태포를 갈아서 보풀하기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지 않는 머리 부분은 잘라내고, 역시 불필요한 아가미도 잘라줬어요. 이렇게 다듬은 황태포를 단판에 잘게 갈아서 부스러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재료 손질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우엉차를 우려낼게요. 우엉차 티백 3개를 먼저 우려줬어요. 어느정도 끓인 우엉차를 잠시 치워놓고 손질해놓은 우엉을 천천히 가열해서 약간 태워줍니다. 우엉 표면이 갈색빛을 띠고 수축됐을 때 한번 우려냈던 우엉차에 담고 다시 한번 끓여줬어요. 이번에는 빵을 태워볼게요. 재료들을 로스팅해서 강한 향과 풍미를 내는 과정이에요. 로스팅된 커피 원두를 상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익혀줍니다. 역시나 약간 오버쿡해서 향을 증폭시켜줬어요. 이렇게 약간 태워놓은 재료들을 전부 믹서에 담아놓고 곱게 갈아줄 거예요. 약간의 머스타드도 첨가했어요. 이제 열심히 끓인 우엉차를 재료들에 붓고 뚜껑을 닫은 뒤 곱게 갈아줍니다. 태운 수프가 완성됐어요. 마지막 단계는 황태 보풀하기에 간 맞추기예요.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추가하고 참기름 한 스푼을 끼얹은 뒤 잘 섞어줍니다. 손맛을 더해서 완성했어요. 플레이팅 시간입니다. 먼저 따로 준비한 무퓨레를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 위를 황태보풀하기로 빈틈없이 잘 덮어준 후 열심히 끓이고 갈아준 우엉 수프를 한국자식 예쁘게 떠서 그릇 한쪽부터 정성스럽게 채워줬어요. 무퓨레와 황태보풀하기를 곁들인 우엉 수프 완성입니다. 무의 단맛, 황태의 짠맛, 그리고 각종 재료가 섞인 수프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